지금 공색 저널리즘 오늘 특별히 성수대로 김성수 예, 오셨고요. 그다음에 네. 장용진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남태우 배우님 네,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자, 이제부터 뭐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국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크로니스타 민강입니다. 전의 18일차. 네. 뭐 적들의 공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숫자가 너무 좋아요. 18일차.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도 18년 집권하시고 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8대 대통령 하셨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8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는 행운의 숫자, 행운의 숫자.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아크로비스타에 처음 와봤습니다. 만났는데 의외로 소박한 곳이네요. 굉장히 좋은 곳인 줄 생각인데 맨하탄에 비하면 뭐 많이 약한 그런 곳인데 옆쪽에는 문재인 이재명 구속. 네, 이게 집회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는 뭐 계속 우리 집회를 안 하고 계속 지죠? 집회를 보다는 대화를 시도하는 선무 방송을 하죠. 개는 사람이랑 대화를 시도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주 조용한 집회 네, 앞쪽에 그 수행생도 있고 아기들도 있기 때문에 예. 조용한 집회라고 이 집회 목적이 뭐냐 왜 만들어졌느냐 부터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TV에 많이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옆에서 떠드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 날씨도 전체 경제 사회문화 다 국내 토탈 패키지 판매 합니다. 시키면서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 없고 아주 그 태평양처럼 넓고 백지장보다 얇은 그런 지식을 자랑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문화 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생소해 하실까 봐 말씀드린데 이분은요 TV 조선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또 김강희 여사님 녹취록을 공개해서 많이 또 알려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반드시 송부해야 될 기자가 단 한 명 나옵니다. 기자. 여기 이제 장영진 기자. 예. 이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예. 근데 지금 네. 나토하고 바쁘셔가지고 아직 여사님께 손을 못 보시고 저 의상만 손보느라 바빠가지고 문제 장영진 기자 오늘 아침에 또 검찰 중에서 띠리링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 문자? 예. 언제 구속된답니까? 그럴 일은 없죠. 예.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행위일이기 때문에 관계 그래서 어떻게 날짜도 오늘로 맞췄을까 오늘 출격하는 나는 알고 보낸 게 아닐까. 아 그러네 진짜. 예. 그래서 야 저 아침에 아침부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안 가면 되겠느냐 끝까지 버텨서 내가 감옥에 보내라 감옥에 들어가서 싸운다. 옛날에 운동꾼들한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빵 정력이 있어야 된다. 네. 네, 빵 정력이 있으시죠? 저는 뭐 현장이 많죠. 네. 네. 엄한 집에 불을 질러갖고 네. 엄한 네. 집은 아니지. 흥하라고 불을 질렀어. 야 불같이 일어나. 그래서 저는 이쪽은 제가 지세를 보니까 이쪽은 도심이고 이래서 이 방어가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아, 그렇죠. 아, 아까 은땅이가 왜 10만 네, 제가 여기 갑자기 여기 오니까 저는 사실 이 지역이 저한테는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는 곳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 학교를 다닐 때 여기 이제 서부백화점 유명이지 않았습니까? 서부백화점 여기가 바로 상품백화점 자리입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그 한 한 달 정도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때 자원봉사를 하면서 푹 파여진 네. 그 자네들을 보면서 과연 여기에는 앞으로 뭐가 들어설 것인가. 그랬더니 앞으로 비슷하다. 예, 저는 그래서 그 경찰청 출입하고 법원 출입하면서도 과연 여기에 아파트를 들어서면 쓰면은 누가 들어와서 할 것인가? 검찰 판사 이런 사람이 살아요. 예,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와 땀을 먹고 그렇죠. 시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이 묻혀 있는 곳에 올라간 것이 비록
그 B뱅에 살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또 주식 사기범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부인도 거기 살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밑에 이렇게 시체들이 있는 곳에 쌓아 올린 그런 집터를 좋아하고. 이거는 결국에 민중의 고통과는 민중의 슬픔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아 저분은 또 여기 살 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네. 지지율이 안만 떨어져도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렇지. 라는 분 말도 하시고 심지어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0.25일 박창관 0.25일 예 0.02가 아니고요 0.25일 아 참고로 완전 빨라죠 빨라도 이 정도 되면은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0.25일이면요 예. 야구로 치면 2할 5푼 1리기 때문에 예. 3번 정도 칠 수 있는 상당한 타율입니다 2할 5푼 1리로 3번은 어떻게 치냐 웬만하면 우리 팀이 칠 수 있어 롯데 삼성 예. 네. 아, 중간에 이런 말씀 해드려야 재밌지. 네. 왜 그렇게 말해요? 전비의 산실이다. 네. 시청 먹고 자란다. 좋게 말하면 권력의 산실 아닙니까? 좋은 네. 뜻도 얘기해 주시고. 왜 오늘 대통령께서 얘기해 주셨습니까?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가. 빠르게 왔잖아. 어제 했나? 어제. 그 속도가 있네. 오셨잖아. 예, 속도감 있게 오지는 못했고요. 오늘 이 근처에서 길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네. 원래는 또 길이 막히는 됩니다만, 유달리 막히는 걸 보면서, 이 동네 사람들도 고생이 많구나. 아,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통령께서 퇴근도 안 했는데. 네. 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하면 계속 막히지 않겠어요? 여파가 알아주게 가는 거지 뭐.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뽑은 인사들을 보면서, 전적권에 이만큼 오래 하고 어디 있었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막다도 못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뽑았던 장관급 인사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겸양의 미덕을 보이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도 안 되기 때문에 검찰 총장을 계속 본석으로. 그 기준은 그러면 술인가요? 어느 정도네. 0.2입니까? 0.2.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도 보면 옆집 우리 형집에 좀비가 산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옆집에 대통령 산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출퇴근을 하신다니까. 예.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돌아오시기 뭐 배고파 날아올까 봐. 그렇지. 왜 그런지 이렇게 누가 잠시 출근하시고 탈퇴근하시고 그렇다고 하던데. 근데 지금 그나마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셔서 다행이에요. 주말도 도어 스태핑을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주말에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어디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말에 갑자기 빵집에 간다거나 아니 왜 가냐 같은 이게 힘들다. 주말에 가서 갑자기 신발을 산다든가. 그렇죠. 예, 그 신발 신고 가가지고 네. 뭐, 그 신발 신고 가가지고 그랬나? 신발 멋있다는 소리 들었나? 그렇죠. 저 사람들이 그 남태호 TV 저는 이 옆에서 완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 팀에 몇 명 없거든요. 말 좀 하시죠, 제. 네. 아,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저는 오면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외환 보유액이 지금 한 달 사이에 100억 달러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 달까지만 해도 2,600억 달러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네. 빠르게 이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면서 특히 6월달 한 달 동안에 100억 달러가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왜 빠졌느냐? 외환 방어한다고? 외환 방어를 한다고. 지금 1,300원 이상 되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 해서 나선 모양인데 외환 방어에 돈을 쏟아넣는 것만큼 머리 썩는 일이 없거든요. 이미 우리가 IMF 때 김영삼의 닭짓과 그때 IMF로 치달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확인을 했죠. 외환 방어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가 망가지는지.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빼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빼서 나가는데 여기에 외환 방어까지 한다고 하면은 외화의 유출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상 우리가 급하게 써야 될 때 그 돈을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 보면서 이거는 이 사람은 과거로부터도 배우지도 못하는구나. 이게 이미 15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인데 배우지도 못하는 거지. 아니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나라에 어떻게 되든 일단 나는 당장
방어를 해야겠다. 그분이 수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분이 그때 당시에 허리가 하이를 치고 있던 검사가 되죠. 야, 검사한 직업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룸살롱을 섭렵하고 다니실 때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좋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는 말도 하던데 IMF까지도 같이 가져오지 않을까 심리 걱정입니다. 존경이야 뭐 그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은 노무현 대통령 존경도 하기도 하고 많이 뭐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소리 평색 저널리즘 언론이 이 현 정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늘 아크로비스탈 현장에 와서 하고 있고 김성수 TV의 김성수 평론가 합동으로 오늘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현장에 와보니까 집회 환경이 굉장히 좋네요. 괜찮네요. 예, 굉장히 뒤에 에어컨도 좋고 예. 뭐 김성수 TV의 선수대로 실내에서 하는 거 못지않게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은데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 소리나 좀 큰 소리만 많이 들으셔서 좀 좋은 쪽 워낙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이 집회가 왜 만들어졌고 왜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건지 단순히 어떤 그 소음을 또는 뭐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거 여기가 논리적인 근거를 좀 두 분께 한번 들어보면서 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외환부유를 희생하면서까지 환율 방어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느 정도 환율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율을 지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가장 하수가 돈 갖고 돈질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하수가. 가장 티 안 나는 게 그거거든요. 예. 가장 티가 안 나면서 하지만 가장 국민 경제에 흔들림을 많이 주는 게 그 정책이지만 예. 가장 티가 안 나는 정책,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방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 처방이고 그다음에 아주 짧은 시간에 잠시 쓸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한 달 이상 쓰고 100억 달러 이상 썼다는 거는 나라 경제를 망치겠다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 환율을 지키는 방법 중에서 정말 괜찮은 방법은 다소 장기적이긴 하지만 아니 흑자를 자꾸 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들이 투자를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돈은 빼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 돼.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왜냐? 대통령 마누라가 주식 사거든요. 뭐냐? 그럼 무슨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이 돈을 갖다 투자하라고 그러겠어? 투자 투명성이 없는데. 가장 문제는요.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환율 문제라든지 뭐 또는 그 이자율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이게 국민들의 그 민생을 괴롭히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물어보니까 오늘 답을 했어요. 네.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오늘 무슨 대책을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민생 현장으로 가겠대. 그래서 빵 사러 가고 떡볶이 사러 가고 신발 사러 가겠대. 오늘 교세 저널리즘인데 집회의 의미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언론에서 그걸 또 좋게 다루고 나쁜 집회가 이런 나쁜 게 욕하잖아요.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해보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우리 네.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는데 왜?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미 지나치는 분도 계시니까 아 그래서? 우리 좀 품격 높은 예. 네, 그런 집회형 토크쇼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한번 두 분께 말씀드리면 평론가 기자잖아. 정리해 주세요. 사실은 이거죠. 대통령께서 양산 사전 집회 현장의 그 폐륜과 욕설 집회에 대해서 일정하게 심지어 금태섭 의원 전 의원까지도 그렇죠. 그렇게 한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법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아니 그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위선에 와서 직접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집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집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는 뭐 동대 얘기 와서 우리도 힘들게 뭐 악의적인 소리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이런 용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우리 정영진 국장이 법학 박사 지정이 과정이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법을 적용하는 거는 도대체 법대로 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법을 집행을 안 해. 제대로 법대로 하자면은 저렇게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자를 제일 먼저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가 하면은 합법, 남이 하면 불구속. 구속.
예. 지협 남구. 어, 지면 불구속, 남들은 구속. 저 법대로 좀 제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오늘 여기서 좀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역대 다른 나라 대통령이든지 다른 나라 정상들 중에서 사저에서 출퇴근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유일한 사례, 최근 들어서 유일한 사례가 누구였냐면 일본의 아베였어요. 그렇지. 아베 같은 경우에 그 수상관저가 멀쩡히 있는데도 수상관저에서 귀신이 나온다! 라고 해서 안 들어갔어요. 맞아. 그래서 거의 임기 내내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경호원들도 힘들고 비서관들도 힘들고 기자들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들고 맞아요. 다 힘들었어요. 심지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같은 거 쐈을 때 어쩔지 몰라서 우왕좌왕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취임한 지 두 달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 사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치 아베를 그냥 따라하겠다는 게 아닌지 아베가 아버지 나라에 자기 스승들 자기 아버지의 은인들 이런 분들이잖아. 아버지 나라에 자기 은인들이 하는 짓을 보고 배우고 싶은 거야. 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아, 예의가 있다. 예의가 심하게 있죠. 오늘 그렇지. 보면 주일 대사를 임명한 거 보십시오. 그렇지. 정말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네. 일본 정부의 강요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파리노때 MB를 특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때 파리노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되돌리겠다. 정말로 친일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징용 피해자들의 그런 법원의 판결까지도 뒤집어버리겠다는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부 아버지 나라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주일 대사가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의 입장은 일본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주일대사가 한다는 말이 우리는 일본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은혜로운 나라의 돈을 왜 뜯어내느냐. 그지같이.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65년에 자기네들이 일본 애들이 그랬어. 야 보상이니 배상이니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어? 우리는 그냥 너희 독립축하금으로 돈 주는 거야. 우리한테 보배상 얘기하지 마. 이래가지고 독립축하금 줬잖아. 지네들이. 근데 이제 와서 보배상을 해달라는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예? 이런 점입니다. 전시에 전투원에 의한 민간인 성폭행은요 전쟁 범죄입니다. 아, 그렇죠. 이 전쟁 범죄, 그 민간인 성폭행에 대한 전쟁 범죄 규정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모든 전투원에 의한 민간인 성폭행은 무조건 전쟁 범죄고요. 그 전쟁 범죄에 연루된 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받은 그런 성폭행 피해자들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하면서 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일본 신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부터 친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친일파들이 아주 준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볼 때 이 나라의 지금 정권의 네. 특색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검언 유착 정권이다. 아니, 검언 공동 정권이다. 적폐들이 검찰일과 언론이란 이름으로 뭉쳐서 지금까지 이 정권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핵심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생각은 친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언 공동 정권인데 근데 일본 간첩들이 잡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조선총독부 같아 하는 짓이. 그렇죠. 조선총독부를 능가하고 있죠. 조선총독부는 그렇게 관절을 네 군데 두지는 않아요. 한 군데만 뒀어요. 조선총독부는. 그렇죠. 그러면 세 군데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크로비스탄 현장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용산에 가면 네. 2층 5층 왔다 갔다 하시죠. 거기서 혼자 쓰십니까? 예산인도 쓰십니다. 그렇지. 그리고 예산인까지 아까 검은 공동정권이 아니고요. 검은 건공동정권입니다. 그러니 예산을 왜 뺍니까? 예산이 2층, 5층에서 직무를 보신대요. 검은 무는 아니고? 검은 건무쯤 되겠네. 건직쯤 되나? 예. 네. 아, 그래서 하셨는데, 보세요. 거기도 2층, 5층 쓰시고, 여기도 하고, 세 군데를 쓰시니까, 국민들이 복잡하고,
비록 반대 집회지만 반대 집회 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양산 갔다가 거기서 갔다가 용산 갔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분들도 같은 국민인데. 그래 짜네요. 저분들도 사실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저래가지고 얼마 생긴다고. 아니 이번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하고 평안나무 저 김용민 이사장하고 그럼 친박 단체들하고 다 합쳐서 국민 대통합 좌우합작 윤석열 탄핵 집회 한 대지 않습니까?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좌우를 이렇게 단결시킨 대통령 역대 이번하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50일 만에 국민을 통합시켰어요. 그렇지. 본인이 살신생이 나면서 본인이 물러나면서 다. 근데 물러나야지 근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단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즉 50일 만에 좌우가 합작했다라는 얘기는 50일 만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과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일종의 이제 일본 제국주의 때 침략되어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심지어 국공화 합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야, 뭐 택동과 장제석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격 안 맞다 나라까지 잘라버렸잖아. 또 갈라가지고 지금 대만하고 지금 다시 합치는 많은 이러고 또 시끄러워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국공합작의 사례도 있었는데 일본 제국주의 도구로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좌우가 이렇게 합니까? 진짜 나는 근데 저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그렇지. 아니 사실은 지금 이 8.15 때를 기해가지고 일본에 주는 선물 보따리에 독도를 집어넣을까 말까 집어넣을까 말까 이런 날인데 아 그런 소문이 있단 말이야. 독도 빵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독도를 어떻게 그래서 그 나와서 세칭 그 우익들 그 윤석열 친일 정권을 갖다가 비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진지하게.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야, 그 외로운 독도를 일본에 넘긴다고? 일본에 넘긴대잖아. 야, 전국적으로 재벌이 많이 날라와 있는데요? 이미 MB 때 그랬잖아. MB 때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래. 아, 그러고 나서 여론전 하니까 또 그 독도로 갔잖아 또. 그렇지. 일부러 그거는 분쟁화 시키려고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야말로 아이러니 정권입니다. 아침에 한 말, 저녁에 한 말 다르고 2층에서 한 말, 5층에서 한 말 다르고 문장의 앞말하고 뒷말하고 다르고 예. 지지율은 상관없다. 인기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예. 국가가 뭐가 문제냐 국민이 판단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죠. 저성장이 뭐가 문제냐 고성장 하면 되지. 그렇지. 예, 이런 식이죠. 근데 아, 저는 오늘 나라가 너무 어렵다. 임금을 내려야지. 그렇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아크로비스타에 오니까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되신 하시는 분이 아니 마이크는 좀 그렇게 스피커한테 향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 이리 와도 안 되고 이리 와도 안 되는데 마이크를 쟤는 뭐, 들고 있으면 되지. 그럼 2층으로 가란 말이야. 5층으로 가란 말이야. 아크로비스타 어디에 가란 말이야. 아크로비스타는 3층 아니고 3층 16층 아닌가요? 아니 3층 여기도 교도관 3층 17층 아니 여기가 17층인가요? 네. 공동정권에다가 교도관처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3층 17층 나오니까 저는 아... 옛날 그 한 3, 4년 전이 생각이 나요. 3, 4년 전인데 정대택 선생이 난 처음 이게 그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다닐 때예요. 네. 이거 기자들한테도 많이 와서 뿌렸거든요. 네. 뿌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해줬어요. 뭐 3층인지 뭐 17층인지 왔다 갔다 하고 뭐 양재택이가 어떠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저기 그 다른 검사장님한테 물었어요. 대검에.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기 이거 검사장님 중앙지검장 이거 아크로비스타 3층 17층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검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래요. 아. 아니 뭐 정모식인가 하는 분이 와가지고 3층 17층 막 얘기를 하던데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호래? 그래서 몇 호래던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게 아니라 오 그럼 맞는데 큰일 났네. 아. 정리 빨리 하라 그래야 되겠는데. 야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를 하라 하셨어요. 그러더니 결혼했는데. 그렇죠. 네. 아, 대단한 얘기죠. 예. 대단합니다. 3층 17층, 3층 17층 하다가, 정리하라 그러는데 정리 못하고. 결혼하고. 예. 자, 그런 얘기 보면서, 오늘 갑자기 아크로비스타에 딱 오면서, 저는 그 뒤에 그분이 아크로비스타에 떠날 줄 알았어. 아, 시끄러운 데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집중하면은. 그렇죠. 못 떠나는 걸 보니까 여기 아마, 여기도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아, 여기도 있다? 집 귀신한테 꽉 잡혔다. 아니, 사실 밑에 있다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원혼이 있다고. 네. 그런데 그 원혼이 어떻게 되는지 무섭지 않은 건지. 이게 예전 노래 보면은
사랑과 우정 사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 거미사 인들 보니까 집 생각이 많아요. 재택과 대택 사이 상당히 힘들어요. 재택은 집에 있고 대택은 집을 대신해 뺏어버리고. 그렇죠. 재택의 성이 양인가요? 양지 바른 곳이라고 하거든요. 강남의 양지 바른 곳을 양재택이라고 한다고. 아, 그렇죠. 맞아요. 맞네. 양지 바른 쪽. 그래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대통령실 예. 이름의 1순위로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게 양재택이었잖아요. 아. 그리고. 양지 바른 그런. 그 곳에 집에 살고 있는. 집에 사는. 양지 바른 곳에 머무르고. 머문다, 양재택. 예. 양재택. 그리고. 정말로 대신해서라도 두들겨 패고 싶은 집 정대택. 아, 이렇게. 가만 두지 않겠어. 그렇지. 그 다음에 장영진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장영진. 예, 반드시 손발. 1번 서울의 소리, 2번 정대택, 3번 장영진. 예, 자, 여러분, 아크로비스타 사건 현장, 집회 현장. 대회 18일차 보시고 계십니다. 거기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앞쪽에는 수박 파시는 분이 와서 또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진행이 올드해요. 그치? 너 올드해. 잘 알아듣겠지. 이게 평균 연령에 맞춰서 해주는 거. 예. 이 정도 집에 살려면. 예, 알겠습니다. 2030이 가능하겠냐고. 2030도 꽤 있어. 아닙니다. 아, 그 아버지가. 아버지 50억 준. 그렇지. 아, 예. 그런 집도 있겠네. 이거 봐, 이쪽으로. 자. 자, 앞쪽에서 이재명 구속을 계속 외치는데요. 예. 뭐 어차피 이 정도에서 갚아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당대표가 되고 나서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옆쪽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판단하시는데 앞쪽으로 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 이제 360도 다양한 형태의 소음을 한번 맛보시고. 서라운드네요, 아주. 그쪽에 이게 서라운드라고 하죠. 예. 이쪽에 돌비형 어떤 방식 뭐. 어디서 개가 짖던 그냥 기차는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차가 가고 나면 뭐 옆에서 짖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저는 여기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자, 장영진이 짚습니다. 예. 네. 그 역대 정권들, 특히 역대 적폐 정권들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써먹는 수법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바로 공안 정권이거든요. 맞습니다. 공안 정국이고 네. 그다음에 그 검찰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을 완전히 특수수사 전문 조직처럼 다들 바꿨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네. 그 부분은 두고 이제 그 보복 수사가 시작될 것 같다. 정치적 보복을 하는 수사가 시작될 그렇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시작했던 얘기고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서해에서 공무원 월북 의심을 받고 있는 그 공무원의 그 사망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망 사건을 두고 해경이 몇 년 만에 입장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근데 입장을 뒤집은 것을 두고 해경은 자신이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판단 내리기 며칠 전에 대통령실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을 국가안보실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대통령이 거의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가지고 이미 나온 수사를 뒤집어라. 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조중동은 보도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네! 아니 도대체 해경이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왜 국가안보실을 들려서 나옵니까? 글쎄 말입니다. 가서 왜 국가안보실을 들려서 거기서 결재받고 나옵니까? 이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료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합동참모총장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국가안보실 갔다 나오니까 갑자기 해경이 수사결과가 바뀌어. 이게 바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네. 이거는 그 국기문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그 국기문란 본인이 직접 시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실 가서 하명받고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시는 폭탄주 뒤집듯이 이렇게 어퍼컷 해경 어퍼컷 이렇게 해서 바뀐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네. 이게 제대로 된 그 수사 결과를 내려면은 결국 그 당시에 그 합참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밀 자료하고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던 기밀 자료를 까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자료를 깔려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일단 덮고 그래서 결론만 공개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까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안보를 기본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미군도 싫어한다면서요. 아, 미군은, 아니, 그 뭐냐, 우리나라 정보 자산의 네. 절반 이상, 지금은 많이 줄어도 절반이고, 옛날에 거의 90% 이상이었거든요. 네. 특히 감청 자산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미국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정보 자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이 자기들 멋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불쾌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능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 그렇게 대통령이 좋아지는 한미 공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형님 나라한테 밉보였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형님이 그 아버지 나라 형님인데. 네, 이거는 결국에 자신들이 전 정권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지금 이제 가족, 지금 고향에 돌아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네. 국가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치보복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는 뭐고 필요 없다. 예. 한미공조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자산 특징이 아니겠느냐. 정치적 욕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관 잠시를 해서라도 뭐라도 뒤집어서 어쨌든 문제거리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 미필적 고행에 의한 자주국방의 실현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시작전권을 절대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라고 미국에 양보하고 불청적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미국의 그 자료들까지 뒤집어서 미국을 곤란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건 오히려 이 따지고 보면 평소에 그렇게 권력적이었는데 갑자기 자주국방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미필적 고행에 의해서 마치 미국에게 뭐 미국을 뒤집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보면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이런 점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군대를 가라고 하나? 아, 그런가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저는 뭐 군대를 4년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분이 또 장교십니다. 대비역 대비. 아이고. 예. 예, 여러분. 적전사고만. 예. 예, 여러분, 혹시 국가 안보를 많이 생각하시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뭐, 그 앞에 가면 먼저 가고 뒤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요. 저 방어하고 그 다음 갔기 때문에, 우리 장영진 기자님을, 4년 예비역 대위 심지어 법학 박사 과정에 있는 한국의 정통성을 개선한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 얘기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동시로 군대 안 간 인간하고 비교가 되죠? 네! 부동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사실은 부동시예요. 저는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양쪽 눈의 시력이 엇비슷해졌어요. 네. 그런데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양쪽 눈의 시력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쪽은 0.2였고요. 한쪽은 0.8 정도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시를 모르니까 대위까지밖에 못하잖아. 이 양반은 부동시를 알아서 장군 별 달았지. 그렇지. 아이고. 대통령이 됐을지 몰라. 합참은 그럴 거예요 아마. 합참의장도 하루 아침에 뒤집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부동시에 군대를 안 갈 걸. 저는 부동시 저는 저기 사실 그 지금 저 우리 저 윤 대통령이 그 검사하실 때 평검 같은 걸 사는 그 대검 과장 하실 때 네. 같이 등산 많이 다녔어요. 아, 근데 친하네요. 아니 뭐 친한 건 아니고. 아니, 뭐, 아니 그때는 등산도 갈 수 있었어요 몸집이. 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물방울만 튀어도 관직을 다 주는 거.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숨만 쉬어도 최소한 말직 정도는 주는데. 어떻게 등산까지 간 분이 이렇게. 저 김수석 지켰잖아. 구속이네. 네. 구속이. 공동정권의 한쪽에 문제가. 네. 자, 제가 그때 기억을 제가 다 더듬어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윤석열 대통령이 등산을 자주 다니시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검찰청에는 M3 산악회라고 있었어요. 아, M3. 네, 매월 3년 말고. 네, M3 산악회. 매월 셋째 주에 검사랑 기자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산에 올라다니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그 검찰총장이 주재하고, 어떨 때는 그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그런 그 산악회가 있었거든요. 산 모임이 있었어요. 당시에 일종의 검은 일체. 일체였죠. 예, 같이 가면 일체죠. 뭐, 실력 가면은, 니가 검사냐, 내가 기자냐, 뭐, 이런 식으로. 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 그때 그렇게 이제, 그 등산하면서 올라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아유, 군대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 나는 군대 안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아유 어떻게 안 가셨어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니까. 아,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아, 그렇군요. 눈이 안 좋은데 당구 500이야? 그 얼마나 안 좋으시게요? 그랬더니, 내가 부동시다. 그래서 운전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양반 부동시하고 제 부동시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치. 약간 심해. 어. 군대 안 갈 수 있었어. 아, 그러니까 부동시니까 나토에서도 맞지 않습니까? 부동자세가 안 되잖아. 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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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공정권이니까 김건희 여사 보셨죠? 예. 덜렁덜렁 하시잖아요. 그 집에 부동자세가 안 돼. 부동시라서. 개인적으로 부동회가 넣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동시하고 쪽벌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부동자세 안 된다니까. 부동자세가 안 돼서 쪽벌. 안 돼, 쪽벌이지. 아, 참. 네. 안 돼, 갔다 왔어요? 저요? 네. 네, 저는 면제 받았습니다. 아, 이거 연결합니다. 자, 오늘, 아크로디스 현장 대회 18일차 보고 계신데요. 네, 여기 오셨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부동신대 육군대회 4년 근무하신 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면제하신 분, 윤석열 대통령이 놀고 계실 때 민주화 운동으로 빌딩에서 감옥 살고 다시 군대 또 가신 분, 7년 걸렸습니다. 19개 군대 가고 29개 됐습니다. 근데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인 줄 알았어요. 보세요. 그래도 나는 전방 입소 다 했고. 나도 다 했어. 군대 다 했어. 심지어 블랙리스트 아니야. 4주 갔다 왔어. 4주. 이 자리를 빌어서. 부동신은 4주도 안 갔잖아. 아, 부동신 그런 거 안 가지. 그러니까. 예,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군번이 두 개예요. 네. 그랬더니 야 싸이하고 동호회 만들어! 라고 아 군번? 나 근데 누군가 가면 사람 된다던데 지금 어떻게 부속유익에 이렇게 사람이 안 되시고 정권에 반항하시고 지금 방송이 갑자기 경색 전환해지면서 경색 뭐 코미디즘 뭐 이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또 좋은 일도 있어요. 오늘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뭐 블랙리스트 종류마다 다 올랐는데 예. 이 역사에 거꾸로 됐어 또. 박근혜 블랙리스트가 판결이 먼저 났어. 아 그래요? 오늘 판결이 났어요. 며칠 전에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블랙리스트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이 나라 또 공정을 받게. 아 돈을 좀 받게 됐어요? 예, 예. 얼마? 아 소박하게 1,000만 원 정도. 우와! 우와! 됐어 됐어 됐어. 네. 자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잔. 아니요, 이명박 블랙리스트는 8월에 또 있습니다. 8월에 또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라 헤쳐먹다가. 세금을 갖다 절단 내고. 그리고 범법 저질러가지고 또 그거를 갖다가 피해자들한테 주민하고 세금 절단 내고. 2종, 3종으로 세금 절단 냈는데 그거 보도도 안 하고. 보도 안 하면서 대신 뒤에서 짬짬이 내가지고 언론사들이 또 세금 절단 내고. 아니, 뭔가 블랙리스트 배상받은 게 무슨 나라의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잡아요. 저도 조금 있으면 배상받아요. 아, 그래요? 너는 뭡니까? 저도 이제 박근혜 때. 아, 블랙리스트입니까? 예. 근데 왜 문자하고 안 왔어요? 문자 왔죠. 왔어? 예, 지금 왜 숨기고 있어요? 접촉. 아직은 돈이 확정이 안 됐으면 안 해요. 예, 저희가 똑같이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저는 못 받아요. 아직 아, 이분은 아직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를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께서 반드시 손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중에 한 10년 뒤에 배상액이 훨씬 커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1억 정도 받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1억 정도. 예. 지금 뭐 한명과 비판이 있더라도 견디십시오. 1억 받기 전에 구속되면 어떡합니까? 일단 구속하면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력당 사건처럼 어이 나 잘못 갔냐? 이사들도 줘 이럴 수 있어요. 인력당 조심해야 돼요. 인력당 예. 사람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시 잘못 갔다고 해서 그 이사를 돌려달라 해서 그분이 다 쓰고 지금 우리 장 기자가 힘들 수가 그런 있어.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 아 죽으면 안 되죠. 진짜 런던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죠. 살아 있어야 우리가 득도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좀 집회가 토크쇼 분위기로 조금 분위기를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칠 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주변에 소음도 좀 조용하고 예. 예 이게 이제 또 김선수 평론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인은 뭔가 많이 외치지만 각종 종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온갖 가오잡으면서 다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출연료하고 시간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빌대로 갑니다. 근데 벌써 시간 됐습니다. 종편에 사든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종편 좀 나눠줬거든요. 아, 좀 다니셨죠? 예, 저도 이제 채널 A 좀 나가보고 MBN도 한번 나가보고 그때는 참 많이 불러주더만. 지금은 뭐? 찍혔으니까 안 되지,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시면서. 아이고. 자, 두 분 뭐. 자, 찍혀서 배제된 사람들, 종편에서. 종편에 많이 나가시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형님은. 저는 공중파 출신이다 보니까. 형님은. 종편 나부랭이들하고 놀진 않습니다. 형님은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방송국에서 안 불러주는 거야. 미친이 안 되는데 배우로 한다고? 그럼 드라마에서 안 들리니까.
액션이 안 되는 역할을 주잖아.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아니 저희... 그런 역할만 하잖아 지금. 아 이거 지옥이 나. 아, 아 여러분 저는 OT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예. 시작하시죠. 저기 토크쇼 예. 계속 하시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크쇼 왜 하다가 마세요. 네 예, 해야 됩니다. 몇 분 안 예. 남았어요. 아, 오늘, 오늘 주제 남은 주제 계속. 원래 주제는 이제 왜 집회를 해야 되는가 그랬고 우리는 여기서 집회를 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한가. 아니한가. 아, 거기다 한 번. 예. 했죠? 어. 그렇죠. 예. 주변 반응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의 행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예. 몇 가지 못 알았어. 나토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프렌들리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몇 가지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의 본질을 좀.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것이 네. 그 법무부와 관련된 기사를 쓴 뭐 아시아경제의 모 기자 네, 네. 제일 황당했었어요. 맞아요. 아. 뭐라고 썼느냐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네. 그 법무부의 그 조직 내부에서 상당한 그 신뢰감을 얻고 있다. 신뢰감 뿜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SNS를 안 해서 그렇대. 아, 어, 그러니까 돌출 발언이 없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시도 때도 없이 또 기자들은 많이 만나요. 돌출 그 기자들한테 하는 말이 다 돌출 발언인데. 자, 그런 거는 보면은 이게 기자들이라고 하는 기사 지금 현재 나오는 기사들이 되게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네.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만 뽑아서 네. 또 왜곡해서 네. 제대로는 해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는 대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쓰는 기사 기자들의 성향이나 또는 그 기자들과 속한 회사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검사로 연결이 돼 있어. 건설 회사들이야. 건설 회사들이거나 그게 뭐 부장이 검사 아들이거나. 아, 그렇지. 아니면은 검사하고 워낙에 이제 뭐 강남바들 같이 술 먹고 돌아다녔다거나. 그렇지. 좌모씨? 아 이모씨.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실 SNS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록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받아서 써주시기 때문에 굳이 SNS에 본인이 올릴 필요가 없네요. SNS를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방에서 그냥 해요. 하면 그게 다 보도가 되니까. 카톡으로 그냥 보내면 돼. 그렇죠. 카톡으로 보내면 돼. 그리고. 자, 사주를 할 수 있는 기사가 있으면 그냥 보도자료 택해서 보내면 돼. 그렇죠. 알아서 써줘. 그러니까 카톡 한 줄 쓰면 알아서 윤석에서 써주니까. 그러니까요. SNS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그 다음에 소통령 다 하지 않습니까? 소통령,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 기사 쓰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얘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은 일단 두려워서, 기사를 못 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몇몇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이 정권과 공동 정권이다. 나는 맞아요. 이 정권에 지분이 있다. 그렇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권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런데, 정권, 뭐, 윤석열 혹은 한동훈, 이 핵심 인사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기자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 네, 전화가 옵니다. 마침은? 전화가 딱 와요. 네. 저 한동훈입니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이겁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떠받들어 줍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FBI 가는 것은 절대로, 논문 때문이 아닙니다. FBI 인사체제를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건 입시에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입시 쓸 계획이 없고, 쓸 그런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논문을 조작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입시에는 못 쓰긴 하죠. 정말 열받으면 뚜껑 엽니다. 근데, 목소리는 에버랜드 같은데? 하는 겁니다. FBI 가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잖아. 자, 이런 전화를 계속 받으면 전화 받는 기자는 자기가 으쓱해질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공포감?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라의 부통령, 소통령이라는 사람, 실제, 정권 실세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죠. 중앙지검 3차장 할 때부터 계속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동급 이렇게 생각 들겠죠. 한동훈은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인무 기자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어깨 뻥이 잔뜩 들어요. 예. 그러니까 비판도 안 하는 거지. 맞아. 내가 이 정권에 지분이 있는데 이 정권에 나도 사실 지혜 있는 암흑 속의 제왕인데. 응. 그러다가 뒤통수 맞지. 그렇죠. 일종의 근데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 당시에 이기병 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 네, 한동훈이 술을 안 먹는 이유를 아세요?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다 드시고 나면 술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술을 안 먹으면서 상대의 약점을 본다는 얘기. 아, 약점을 봐. 술자리엔 가 있대. 그래서 아. 약점을 챙겨. 그래서 그거를 캐비넷에 싸놔. 아. 술 안 먹으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약점 좀 잡혀 있어. 많이 잡혀 있지. 그래서 이번에 대권 후에 한동훈 이기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3층, 17층 자주 다니, 여사님도 자주 올려 다니잖아. 그렇지. 그 어떻게 될지 몰라, 정권이. 2층에서 건물 한 5층도 하시니까. 아, 우리 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 뭐 잘 모르지. 우리가 뭘 알아. 우리가 잘 모르지. 뭐. 근데 장용진 기자 같은 경우 검언의 핵심 아닙니까? 예. 산업고시 1차 폐쇄한 지 한 20년 됐고. 그 다음에, 법학 박사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기자 생활 수십 년 했고. 검언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이런 분을 어떻게 손볼 수가 있습니까, 이 정권에서. 그래서 존중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한동훈보다 뭐가 모자랍니까, 이분이. 맞습니다. 단지 강남에서 고등학교 안 나온 대머리가 아니죠. 아, 고등학교 부산에서 나왔죠. 부산이죠. 고등학교가 천출입니다. 부산이네요. 대형대입니다. 안 됩니다. 네, 형님, 저기 오늘 여기 누구 까러 온 거예요? 누구서 오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이게 이제 1타 양피라고 할 수가 있죠. 좋은 집회를 하면서 저는 살아남는 법 이런 걸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 저 아픈 데만 골라서 찍으셨어요. 아니 다 팩트잖아요. 김성수 평론가님 예? 팩트 아닌가요? 제가 주장하는 게? 무슨 팩트예요 그게? 팩트 맞잖아요. 무슨 팩트야? 장민진 기자에 대한 팩트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거든요. 고시 떨어진 거. 고시 떨어진 거는 팩트. 한 20년 그다음에 15년. 박사과정 하다가 만 거. 맞고. 아, 휴학 중인 거. 네. 네. 그 다음에 기자생활 오랜 것도 맞고. 네. 어, 기자도 또 회사도 여러 번 옮겼고. 3층, 17층, 2층, 5층. 계속 여러 번 옮긴 게 아니라 잘린 거잖아요. 맞아, 잘린 거지. 네. 잘릴 짓을 했겠지. 아니, 사장님한테 개겨. 개기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뻔짓해.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또. 정권에 의해서 잘릴 일밖에 더 남았냐고. 그래서 지금도 시민의 방송에 계시잖아요. RTV. 이 R이 혁명의 R이라는 얘기예요. 여섯 유치입니까? 예.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곳에 딱 들어간 거야. 레지던스? 레지던스가 뭐야? 아니요? 잠시 쉬었다 가라고? 리버스? 리버스? 뒤집어? 아, 리스크! 아주 리스크랍니다, 리스크. 정신 하나도 없는데요. 예. 네. 제가, 자랑스러운 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거, 정권을, 제가 정권이 한데, 제가 회사를 옮겨다니면서도 그곳에 노조위원장은 다 했어요. 다 해먹었어요? 네. 그래서 사업장 바꿔가면서 노조위원장 두 번 한 사람은 제가 사례가 거의 듭니다. 아, 이게 아주 또 친권력적이네. 뭔가 네. 이제, 그러니까, 장영진 기자가 여기 자격이 있는 게, 회의역을 억대기 획득한 걸 잘 압니다. 옮긴 얼마 안 돼서 그 바로 해가지고 노조위원장 해먹고, 또 옮기고, 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잘리고, 이거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적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가 멤버고 사실은 김성수 평론가를 따로 모셨는데 특별히 더 아는 건 없어요, 우리보다. 보함을 좀 더 드리기 때문에 전달 얘기 좀 좋다. 네. 강남분도 얘기 전달된다. 이분 또 강남 출신이세요. 네, 강남 출신입니다. 연동고 출신 아니에요, 연동고. 연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뭐 연동고에 비해서 모자란 게 없잖아. 아, 당연하죠. 연동고. 아, 제가 한동훈보다 더 선배고. 아, 선배죠. 그렇죠. 찐 강남. 완전 강남을 강남 개발될 때 내가 들어왔어. 야 지금 좁게 넣어서 저기 김포 끝자락에 여기 뭐 전원일기 김 회장님 양촌 옆에. 앞에 예. 거기 참 외롭게 사십니다. 원래 강남 사람이 이렇게 됐어. 교가 한번 부를까요? 야 영동교가 한번 부르고 우리도 강남 안다. 영동교가 저도 사실 강남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늘 한강 밑에만 살았어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옆에, 송혜 선생, 이런 데. 그럼, 저도 그럼 강남인데. 강남이죠. 부산. 해운대. 아니, 흑석동. 흑석동. 강남 완전 강남이죠. 신림동. 신림동, 완전 강남이네. 난곡. 난곡, 아우. 서울에 힘드신 곳만 다 사셨습니다. 장영진 기자님. 해운대, 서울대. 사실 여기 올 때 걱정을 했던 게, 우리, 남태 배우님이 사회를 본다면, 끝은 이렇게 갈 것이다. 아니, 강남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언덕이에요, 산이. 자기가 나가요. 이제 드립하는 걸로만 모든 걸 채우려고 한다. 아니, 난 항상. 아니, 사회자가
패널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자기 혼자. 아니, 왜냐면 제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나가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드리려고 하다가. 아, 저는 제가 뭐 또 사회를 보려고 하니까 앞에 분이 또 옆에 분이 계속 떠들어져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께 말씀드린 거, 두 분을 또 굉장히 빛나게 해드렸어요. 전통 강남 출신, 거만 유착의 상징, 이런 분들 다 모셨습니다. 오늘 젓갈려고 이 자리 만드신 거죠? 홍색 저널리즘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아크로비스타 현장, 대회 18일자 중계 중입니다. 18일자? 자, 예. 언론 계속하고 있는데, 날도 시원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 이거라도 할 수 있고. 아마 20회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20차 데이트가. 아, 20차 때. 그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우리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서울소리 관계자분들도 시민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해 주셔야 저희들 또 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퇴출 되겠죠. 우리 진짜 6시면은 아예 집회를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니가 판단합니까? 아니, 주최 측에서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에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 다행이네요. 왜냐면, 여기 출연자는 콜 사인만 보면 됩니다. 왜 니가 디렉팅까지 합니까? 이건 액팅만 하면 돼요, 액팅만. 왜 디렉팅을 합니까? 자, 장관님, 김상민. 아니, 뭐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이거 참, 아, 참,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 정부보다 더 잘하지 않은 이만한 훌륭한 인사가 됐습니다. 환해줘. 뭐 이만하면 나 훌륭한 인사들 아니까. 전 정권 사람들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디? 우리 방송 끝나 와서 소주 한 잔. 아니 아니 이제 가까운 저 웨스 버지니아. 마이티 마마테 명 간추어. 버지니아 가가지고 앉아야 돼. 버지니아가 이게 어딥니까? 저기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기 뒤쪽에 있어. 아, 예, 거기 사건인장이 한번 가봐야 되잖아. 예. 한번 또 나타나. 거기 가가지고 맥주 한잔 먹고 가도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저는 에랩으로 가야 됩니다. 아, 에랩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자가 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병원에 가야 한다면. 예. 아빠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빠는 병원이냐, 감옥이냐, 어딜 가야 될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병원, 2번은 감옥. 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관없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혼잡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 정도에 대해서. 네. 저는 옛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 하세요. 네, 생각이 좀 막 안 나가지고. 아, 예, 나게 해드릴까? 뭐또 감옥 보낸다고 하시라고. 자극하면 나옵니다. 또 뭘 하시려고. 자극하니까 제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실. 아니, 그러면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가 이제 주로, 저분이, 저기, 아크로비스 사시는 분이, 예, 대검 중수 1, 2 과장, 그다음에 아. 그 대검에서 과장 하실 때 그때 얘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아, 그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 예.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들어주십시오. 대검 과장 당시 현재 대통령께서, 예. 그때 취했던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그때 친검 기자였죠?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죠. 이게 그 무렵에 제가 뭐, 회사도 옮기고 그래가지고, 대검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아마 제가 뭐 차장 검사급 되는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냥 쭉 던졌습니다. 중수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저는 중수부의 앞으로의 그 미래라든지 그 개혁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뭐라는 게 아니라 아 그러게 큰일 났어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아 그래서 제가 중수부에 민원이 들어? 아이 뭐 골치 아프면 뭐 골치 아픈 게 있으면은 그냥 털어버려야지 뭘 자꾸 그걸 안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털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데요? 그 그래서 중수 1과장 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몇 과장들이 제가 애매하고요. 일단은 그러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여자 문제인가요? 이랬더니 아이 뭐 그렇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 뭐 그럼 결혼하면 되지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뭐라고 결혼하더라. 결혼하면 될까? 끝날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뜻 스치는 얘기가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사건에 뭐 편을 좀 받나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러면 빨리 결혼하면 되지. 결혼을 안 하면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개입한 게 되고 그리고 뇌물이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결혼을 해버리면 어쨌거나 내 그 지금은 내 부인이 된 옛날 여친 그렇지. 사건에 내가 조금 손을 대는 건데 이거는 애정. 약간 로맨스가 될 수도 있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적당히 묶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 되게 그럼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
아,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거. 이 정권 탄생에 삼파역을 하신 분이에요. 삼파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애니 안 나왔어.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니,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다니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니, 저는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하는데 그 사람 자꾸 하라 그러고. 저는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아, 네. 이 정권에 삼파하시고 삼문 안 하셨네. 그러니까. 아, 참. 야, 많은 거 하셨네요, 보니까. 이게 자기 고백 시간은 내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소리 아니면 못 듣는 것입니다. 예. 장윤진 목숨을 각오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 아, 그래서 몇 달 뒤에 결혼하시더라고요. 아, 아, 그때 말하던 그분이 결혼하나 보다. 아. 라고 했더니 중수과장님이시대. 아. 아. 결혼을 하시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하시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날, 저도 이렇게 그래서 연습장입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드라마 영화를 많이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결혼식장에 난입하는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삼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변 보호 요청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아, 이거 본인 못 들어. 그분하고 그분이 그분이지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면 어차피 정치 얘기를 간단히 하면서 뭐 여당 상황도 넉넉히 하는데 이때 되면 이제 재산 날이 될지 잔치 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20여 차례 될지 성상내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상납은 뇌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20년과 결혼해야 됩니까? 그럼 애기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과 결혼 안 되잖아요. 어, 진짜 그러네. 뭐가 안 됩니까? 일부 다치게. 상납이 아니었다. 우리 연애였다. 연애스타. 그리고 한번 만난 게 아니라 저번에 본 사람 맞을 수도 있으니까 15년 정도로 축소합시다. 아, 그럴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20명과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15명 정도. 아니, 두 번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20명이 한두 명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20번이지만 사실은 한두 명. 대폭 깎아서.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거는 뭐, 일종의 몰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면은 진짜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어. 이거 진짜 못딱이다. 아니, 이거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한테 사회를 맡겨도 되겠지. 내가 문제였습니까? 아무런 어떠한 욕설도 없었고, 어떠한 비아냥도 없었고, 이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고, 19금이잖아, 19금. 그렇게 생각하는 김선수 평론가의 머리에 음란 마귀가 있어서 그래. 나 얘기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기운을 빌려갖고 하는. 한두 명하고 결혼해서는 원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상화 방안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20명과 결혼해라.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럼 19명 생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명만 사랑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아, 이건 어디서도 알려드리지 않는 비법인데. 세월호 전쟁에서도 안 나온 건데. 어쨌든, 장용진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아, 두 분의 결혼 비화까지. 아, 사건 당사자를 조사하다가 곤란해져서 운동을 통으로 묶어서 결혼을 하게 돼버린. 예. 희대의 로맨스. 예. 제가 그분이 그분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일이 그러니까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결혼한 분이 계셨다. 네. 그분이 뭐 아베일 수도 있고, 뭐 푸틴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나토에서는 맞다. 안 그래도 자꾸 감옥에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 그분들이 나토에 간 건 확실하잖아요. 아베도 갔고. 아베 안 갔나? 갔잖아. 아베 안 갔지. 안 갔어? 아니 안 갔어? 아니 도대체 이런 소리 왜 시사방송을 하는 거야? 아니 부부가 안 기시다가 갔잖아. 기시다가. 기시다는 부부로 갔나? 안 갔어. 그래도 혼자만 갔어. 어쨌든 기시다는 되더라. 그럼 두 명이 같이 간 데는 없나? 바이든은 갔나? 바이든은 같이 갔어. 아, 바이든도 갔잖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미국 얘기하는데 뭐 비판받아. 구속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대의 러브 스토리 아쿠아비스타 현장 앞에서 듣고 계십니다. 저쪽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3층과 17층을 넘나드신다는 축지법으로. 아, 네. 이분들. 제가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진짜. 네. 인사를 드리고, 지금 마무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도 관둬야 되는데, 네. 이쪽에서, 저, 주최 측에서, 네. 어떤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그 얘기를 네.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네, 네, 네. 주가 아닙니까?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네. 특검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특검을 왜 해야 되는지 빨리 해야 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빨리 끝내야지 이제 네. 60일이나 서면 조사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니,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60일 동안이나 서면 조사에 기입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보내? 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논문 자체가 본인이 쓴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논문에 대한 해독 능력이 없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다시 글을 써서 한편하는 글을 조사서를 써내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글을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만이 이걸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이 특검은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마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밖에 없게끔 국민들의 여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거부권 자꾸 해보라 그러세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정말 거부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조중동은 거부권이 무슨 뭐 그 마법 카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가의 보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이렇게는 근데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는 정권이 그야말로 무너집니다. 이렇게 빨리 무너지게끔 하는 방법이 근데 우리는 오히려 좋아. 자꾸 거부권을 사용하게끔 해서 그 지지율을 갖다 바닥으로 가라앉히게 하는 조중동이 돌아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주가 조작 논문 뭐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조차 받지 않겠다는 네. 그런 어떤 그 무한무치한 법치를 무시하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또 한동훈 장관이 장관 됐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번 하나 안 깔고 장관 시켜줄 것 같으면 다 비번 안 깔겠다. 그렇죠. 나도 안 깔라고. 네, 나도 안 깔고 싶어. 예.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검찰이에요. 검찰이 요새 툭 하면은 검수완박 어쩌고저쩌고 시비를 거는데 수사권 지금 아직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래요? 있으면 해! 뭔가 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걸 보여달라고요. 수사권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하면은 특검 얘기를 왜 합니까? 아, 그렇지. 김건희를 수사하라! 전해! 수사하라! 예. 네. 수사하면은, 수사하면은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더 열심히 수사하고 조사하고 노력하면은 경찰이 머리 깎을 일도 없고. 그렇죠. 경찰이 항의를 할 일도 없잖아. 그렇지. 가만히 있는 경찰이 안 그래도 도와 죽겠는데 와가지고 항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일도 없었어요. 없지요. 사실 이 수사를 언제 했어야 된다? 우리는. 재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 나와, 여기를. 저희가 여기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희는 뭐 기껏 해봤자 경찰서에서 가서 이제 조서만 몇 개 쓰면 되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이래야 되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 사는 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실 텐데 주가가 왜 떨어져? 주식 사기범이 대통령 부인이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시장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한국은 대단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고 사기를 많이 치는 곳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돈을 넣었으면 위험하겠다. 투자하지 말자.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한국 시장은 믿을 수 없다. 야. 그렇죠. 거기다가 정책도 믿을 수 없고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연구인도 믿을 수 없으니 누가 투자를 하겠냐. 그렇죠. 그럼 결국 민생의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주가 조작도 얘기해 보죠. 여기 있네요. 주가 조작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지표 비유하지 마. 이 두 가지가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의 핵심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윤석열은 사과하라. 폐륜 집회 비호. 폐륜 집회 비호하는 윤석열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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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의혹 받는 김건희를 수사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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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했네요, 이제. 진짜, 저희가 알 거 다 했고요. 방금 여러분들 공유 들으신 목소리는 김성수 평론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닙니다. 정영진 기자가 저는 안 했습니다. 네. 네, 분명히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검찰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보셨고요. 그죠? 예,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긴 방조한 것은 사실이나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듣는, 이런 참 노력. 깔끔하네. 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좀 일치단결해서 계획 좀 하십시오. 자기들끼리 숟가락 얹고 계속 나누고,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할게,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물러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